날 마하의 30의 속도로 달려보겠습니다. 레이저 해 붙여 파킹 해섭이 아이야 아이야 렛츠고 파리 피퍼 렛츠고 우! 형님들 따라하지 마세요. 바로 뒤질 수도 있어요. 저 세상 간다 파리 피퍼 렛츠고 우!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에서 거의 끝판왕 차량으로 알려지고 있는 SLK200 차량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색깔 보세요. 깔쌈 뒤진다에 골드키위 빨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램성적인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협찬 주신 형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님께서 넬핑 진짜 비싸 보이죠?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라가리 완판치 날려버렸어요. 사람이 검소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앤 쌉소리고요. 제가 완벽하게 라인딩까지 조사보고 짓발 터닝 포인트까지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렛츠고 파리 피플! 후!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주셨네요. 사연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SLK 차주 200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텐션 올라간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구독자도 점점 느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같이 클 거라는 생각 생각은 마세요. 이 새끼가 농담이고요. 제 여자친구도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카진성한테 협찬할 거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여친한테 카진성 보여줬더니 머리에서 매주 냄새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진짜 이씨. 여자친구가 보조석에는 타지 말아달래요. 쌉새끼들이 농담이고요. 여자친구가 진짜 재밌으신 것 같다고 여친 소개해준대요. 파리피퍼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친이 카진성씨 면상에 펀치 꽂는 거 영상 한 번만 남길게요. 총신나간 새끼들이 200 드릴게요. 초맛고 김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쌉소리 드랍도 해물고요. 지금부터 SLK 200 차주 리뷰 출발합니다. 렛츠고 컴온. 지금부터 SLK 앞펜대가리부터 체크티 수아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짜세가 뒤지잖아요. 반바투겼던 램성 보세요. 이 쓰레받기 쪽 뭔가 이렇게 삼각바리로 앞에 튀어나온 느낌이 스포티니스하다 뭐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벤츠는 디자인은 진짜 뒤졌잖아요. 특히나 로드스터는 깔싸움 뒤진다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압축을 좀 시켜놨는데 드럼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깐지가 깔싸움 뒤집니다. 엘리시미에요. 이쪽 보시면 굉장히 많이 뚫려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게는 사쿠라를 좀 날려놨네요. 센서 바리도 여기 좀 처박혀 있는 것 같고 세탁기 한 10km 정도 돌아갈 것 같아요. 섬유 유연제 엄청 때려 넣어주세요. 앤 쌉소리고요. 안개등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안개등이 어떤 느낌이 나면 그 질럿의 어깨빵에 있는 것 같아요. 조율라 솔라이 와로아이 블로아이요. 요지랄 할 것 같아요. 제가 질럿을 잘 뽑죠. 앤쌉 소리고요. 로드스터들은 뭐냐면은 이 앞대가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지금 딱 보셔도 거의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엄청나게 와인딩이 뒤지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앞대가리가 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의 장인이죠. 명인이죠. 앤쌉 소리고요. 명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사쿠라 덕트가 아니라 여기 완벽하게 짜세 뒤지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지구용사 선가드 느낌이 뒤지는 것 같아요. 합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제가 합체를 잘해요. 헤드라이트 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야마등이 두 발이 딱 박혀 있는데 얼마나 램성 터져버리게 튀어나오는지 크리스탈적인 이 영롱원지 쉐키 수아레 겟아오라 달려보겠습니다. 렛츠고 자세 뒤지는 주간 주행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예쁜가 모르겠어요. 아이라인처럼 딱 예쁘게 뒤지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뒤지는 란계등 가겠습니다. 란계등 밑에서 영롱하게 나와요. 깔쌈 뒤지죠. 진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어서 라이트 가겠습니다. 라이트 램성이 진짜 까오 와방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어서 쌍라이트 가겠습니다. 직발 250으로 날아가요. 인텔리전트 라이팅과 뭔가가 처박혀 있어서 램성이 뒤져버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람파기 쉐키 수아레 겟아오라 우후! 완벽합니다! 옆편 대가리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황금색 진짜 깔쌈 뒤진다. 골드키위 완전히 4개 빨고 싶잖아요. 진짜 램성 터지는 것 같습니다. 와 휠 하우스랑 지상에서 떨어진 느낌이 완전히 났잖아. 이거는 진짜 쇼마바리가 뒤지게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직발 300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출렁거리면 진짜 개판 나는 거니까 양해 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가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빡대가리는 양해 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9인치 AMG 패키바리 세트 휠이 딱 처박혀 있습니다. 요 휠이 우리 전 차주께서 직접 이렇게 떠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차주는 그냥 살짝 떠오기만 했다. 이러니까 얼마나 램성이 좋아요. 깜장 뒤진다에 가니시바리가 진짜 엄청 커가지고 뒤지는 것 같아요. 람세대 오니까 이렇게 란지가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젓가락이 하나 박혀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때는 이걸 떼가지고 눈깔에다 꽂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꼽아버려요. 앤쌉 소리고요.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사이드 귀때기 쪽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광이 좀 나거든요. 이거를 완벽하게 그냥 빼빠지를 엄청 해가지고 부두약을 바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앤쌉 소리고요. 뱀 혓바닥 느낌으로다가 램성 뒤지게 두 줄로 박혀있고요. 바로 여기서 포급을 잘 던질 수 있는 우리 차준매 까오를 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앤쌉 소리고요. 역시나 이 2인승 로드스터여가지고 완전히 깎아지는 느낌이 뒤지는 것 같아요. 벤츠는 진짜 깎아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램성적인 게 우리 예쁜 언니들이랑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대리 부르려고 하면은 대리 기사님이랑 셋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파리 피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차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앤쌉 소리고요. 구독자 형님들께서 이 타이어의 어떤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2753을 아 개뿔 몰라 죽겠어요. 앤쌉 소리고요. 디자인적으로 내가 완벽한 내 벤츠
짜세는 뭔가 여기서 테일램프가 쳐먹은 느낌 있잖아요. 엄청나게 깎아 잘 친 것 같아. 이러니까 여자들이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차 1억에 떠왔다고 그냥 싹 불어날리면 여자친구들 그냥 바지끄댕이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한대요. 결혼하자고. 쌉소리고요. 골드 기회 뒷대가리 쪽을 완벽하게 조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넉가리는 딱 트니 안 돼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약간 순정빵 느낌의 램성 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차주님한테 듣기로는 이게 SLK200이라고 했는데 여기 레이엠지가 박혀있어요. 우리 차주님께서 개 까우다시를 엄청나게 잡으려고 딱 3만원에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싹구로 날리면 진짜 멋있어요. 예, 싹구로 날려가지고 까우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자들 AMG 하면 어? 오빠 그거 1억 5천이잖아.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죠. 그래가지고 제가 카사노바가 됐잖아요. 엔 쌉소리고요. 이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SLK200인데 SLK5가 그 최상급 버전에다가 딱 처박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차주님께서는 항상 최고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라가리 완판치 날려버릴 뻔했잖아요. 엔 쌉소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뜻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엄청나게 코끼리랑 꿈속에서 엄청나게 쎄쎄싸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피드가 롯날이 깔쌈하기 때문에 55세 이상 타시게 되면은 대가리가 조사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 쌉소리고요. 자, 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주님께서 200방울의 랩핑을 때려 박으면서 거기 샵 사장님께서 공짜로다가 이거 재료만 사왔을 때 랩핑을 딱 깔쌈바리 있게 카본을 쳐 발라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샵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아먹어봤죠 샵을. 엔 쌉소리고요. 보조 제동등이 여기 윗대가리 안 달려있고 요게 달려가지고 뭔가 웅장한 와이드한 어떤 알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깔쌈바리 합니다. 진짜 램성 지키는 것 같아요. 벤츠 짱입니다. 테일램프 쪽 보시게 되면 요즘이랑 디자인이 뭔가 달라요. 체험에 처박혔을 것 같은 느낌이 램성적이잖아요. 회장님이 바로 이거 보면 이 차 계약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보셨을 때 뭔가 차주님께서 한 건 아닌데 전차주가 블랙으로다가 스티커지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칼빵이랑 여기 뭐 돌빵이 엄청나게 튀겼어요. 차주님이 이런 거 민감하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대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러니까 벤츠 아무나 사면 안 돼요. 엔 쌉소리고요. 자, 어쨌거나 이 체험에 어떤 짜세 뒤지는 테일램프 발이 느낌을 네, 잘 살려준 벤츠 램성 뒤지는 테일램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체험엔 뺨 때리는 우리 SLK200의 짜세 뒤지는 테일램프 대형 내 브레이크 등 밟아보겠습니다. 렛츠고. 완벽합니다. 체험엔 W 같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후진발이 가겠습니다. 후진발이 간다. 와우, 후진 완전 까오 완빵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람빵이 갑니다. 람빵 여서 불러나세요. 우리 회장님 될 수 있습니다. 엔삽 소리고요. 렛츠고. 하드탑의 경우에는 트렁크건이 굉장히 그 협소한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렛츠고. 우! 완전히 좁아요. 어? 아, 또. 아, 우리 차주님께서 매번 이렇게 선물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사실 꽃 같은 거는 램성적이긴 한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푸유가 그러니까 그 뭘 준다 내용인 건데 우리 차주님께서 여기에 뭐 비누 같은 거, 수제비는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손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탱이. 이 새끼가 진짜 이씨. 일렬에 탑승했을 때 그 깐지는 뭐냐면은 여기 계기판이랑 핸들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모습이 약간 육각형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그 간장게장 윗대가리 쪽 있잖아. 이거 열어가지고 완전히 밥 비벼먹으면 한 세 그릇도 차먹을 수 있죠. 제가 잘 먹어요. 엔 쌉소리고요. 크롬 몰딩빵 때려놓은 게 굉장히 고급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도 또 AMG 싸꾸라를 날려놨어요. AMG 환장한 사람 마냥. 이렇게 AMG 싸꾸라 좋아하다가는 저처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엔 쌉소리고요. 계기판 발이 쪽도 보시게 되면은 크롬이랑 이 회색깔인가요? 이 은색깔 느낌이 깔쌈이 진짜 뒤지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엔 쌉소리고요. 보셨을 때 뭔가 이 문짝발의 느낌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죽 질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크롬 몰딩빵의 램성 뒤져버리고요. 까오 완빵에 메모리 엔 시트가 처박혀 있습니다. 여기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하먼 엔 카돈이 처박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엔 벤츠. 와우, 램성 뒤진다. 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비행기 어떤 송풍구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그 CLA나 A클래스의 느낌의 그 송풍구를 처박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비행기 제트 엔진이 날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주님께서 그런 걸 잘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옛날 그 비행기 대가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인디아나 존스 빠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고대 유적을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엔 쌉소리고요. 이거는 그 군대에서 쓰는 무전병들이 쓰는 내용인 건데 이거에다가 알파 브라보 에 라저댓 컴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모가지에서 예, 바람이 솔솔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너무 따뜻해 목도리 안 싸서 될 것 같아 이거 지랄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에 환장하잖아요. 보시게 되면 요거 느낌은 조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크라운 산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운데 있는 거 그 빨간 거 그 크림 엄청 잘 빨아먹었어요. 엔 쌉소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어봉이 전 너무 좋아요. 거의 수동 느낌인데 내리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야 돼요. 거의 테트리스 때리는 느낌인데 제가 테트리스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오락실에서 테트리스 하다가 형님들한테 거의 개쳐맞았어요. 엔 쌉소리고요. 보시게 되면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스포츠 모드, 엔 퍼포먼스 모드,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일렉트릭 모드. 이게 전기차입니다. 엔 쌉소리고요.
가운데 센터 쪽 보시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녔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스테인리스 느낌. 앤 쌉소리고요. 진짜 뒤진다. 멋있어요. 자, 근데 여기 가운데 이 느낌이 뭐냐면은 우왕청심은 그런 거 깍대기 느낌 있어요. 대가리에 써있는 거 딱꿍 돌릴 때 그거 분명히 공감돼 있을 거예요. 앤 쌉소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뭔가 해서 이렇게 엘보 꽂아라 뭐 이런 내용인가 했더니 여기 보시면 딸깍 열어버리면 램성적인 여자친구를 위한 유엔의 선물 있죠. 그 맛이에요. 우! 이거 보세요. 딱꿍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습니다. A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다 그런 느낌이 있죠. 앤쌉소리고요. 시트 쪽 보시게 되면 람세대로 오셔가지고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깎아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색종이접기로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모가지에서 바람이 여기서 솟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점은 참고 에블바레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러오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름에 시원하게 트는 그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날개 쪽을 조사가지고 여기다 박아놨다고 합니다. 이게 모가지에서 바람이 술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 이렇게 와류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앤쌉소리고요. 자세히 뒤지는 로봇 변신 느낌으로다가 루프탑 하드탑 바리를 완벽하게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2세대에 비해서 약 한 2초 정도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체감상 전혀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야마가 돌아버리는 시간을 참아내야 되고요. 그 무서운 소리가 나요. 죄송한데 완벽하게 다 열렸는데 제가 라가리 터느라고 책뒤 수화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 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간만에 하드탑 바리의 자세히 뒤지는 직발을 제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완벽한 와인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렛츠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SLK 200의 장단점에 대해서 라가리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가를 세게 때려쳐맞아서 1000후반에서 2000방에 2인승 하드탑 오픈카를 탈 수 있는 깔쌈함이 있고요. 랩핑 때리고 싸꾸라 55AMG 쳐봤고 1억이라고 싸꾸라 치고 다니면 롯날이 램성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앤쌉소리고요. 자, 로드스터만의 깔쌈한 내외장 디자인은 인상적이고요. 아들이 쳐 다닐 때 뚜껑 까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온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앤캐 쌉소리고요. 자, 단점으로다가는 연비는 네이버에 복합 10 정도라고 나와있는데 세라 밟고 다니면 사 느낌 나오니 데일리로 깝싸다가는 저축 1도 못한 쌉그지 거렁뱅이가 될 수 있으니 양해 앤 부탁드립니다. 술 마시고 여자 꼬시면 대리를 못 부르는 롯말이 치명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보험비 살발하고요. 경정비 비용 때려맞으면 아 이래서 국산이 좋구나 소리가 파리 피플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라가리를 엄청 털어가지고 고등어 구이에 메로나 빨고 쳐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his is N 라진성이었습니다. 땡큐.